오늘은 베이글. 배고프다. 짠, 이렇게 베이글 샌드위치 하나랑 에그 샐러드, 이 뭐야 튀나 샐러드, 그리고 베이글 하나 더 이렇게 해가지고 24불입니다 비싸죠? 근데 맛있긴 할 것 같아. 그쵸? 계란 샐러드를 좀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는 거죠. 맛있겠죠? 근데 입이 작은 사람은 근데 먹을 수도 없어요. 맛있다. 맛있잖아. 그리고 베이글은 이렇게 에브리띵 베이글? 뭔가 여러 가지 퍼피시드랑 참깨랑 이런 거 다 붙어있는 에브리띵 베이글 제일 맛있더라고요. 이거 제일 많이 먹는 것 같아. 시킬 때 봐도. 오늘의 일과 염색을 해보려고 합니다. 아니 제가 지금 염색머리잖아요. 그래서 이 뉴욕 오기 전에 염색을 한 번 더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사실 뿌리가 너무 많이 나서 되게 염색을 하고 싶은 상태거든요. 그래가지고 제가 오기 전, 뉴욕 오기 직전에 이 염색약을 사왔어요. 네, 얘는 토프 컬러, 애쉬 토프 그레이. 그래서 제가 조금 톤다운을 해볼까 하고 이 색을 사왔는데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색은 그냥 제니어에 어울리는 색인 것 같아. 여기서 이 컬러를 새로 샀습니다. 이 골든 블론드? 사실 그 제가 며칠 전에 그 헨리랑 산책을 하고 그 헨리의 그 헤어 컬러가 너무 예쁜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 컬러를 좀 손민수 해보려고 되게 비슷해 보이는 컬러를 샀어요. 그래서 오늘 어차피 저 밖에 비도 오고 할 것도 없는 마당에 염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근데 비닐 장갑을 껴야 되는데 비닐 장갑이 안 들어있나? 헐, 여기 비닐 장갑이 붙어 있어요. 이따가 컬러를 섞습니다. 2분 동안 흔들어 주래요. 2분. 저는 지금 샤워를 하고 나왔거든요. 머리를 다 이제 30분이 지나고 머리를 감고 나왔는데 사실 이렇게 봤을 때는 별로 바뀐 걸 모르겠어. 지금 머리가 사실 좀 개털이 되긴 했네요. 아무래도 이 염색이 어쩔 수가 없나 봐. 그리고 저는 머리 말릴 때 이 토닉을 좀 씁니다. 저거 머리가 너무 얇은 편이라서 좀 볼륨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머리에 살짝 발라주고 말리기 전에 완전 다 마르기 전에 발라진 거를 또 잘 모르겠네. 불을 켜볼까? 이게 약간 그런 골든 블론드 컬러가 살짝 입혀졌습니다. 원래보다 한 톤 정도 더 밝아진 느낌? 느낌인가? 그냥? 제가 어제 그 저 같이 짠! 오늘은 이렇게 나갑니다. 약간 드레스 코드가 그런지 앤 시크? 뭐 이래서 시대한 약간 그런지한 룩으로 보이는 옷을 입었습니다. 위아래는 다 에크하우스를 왔다고 얘는 빈티지 가죽 자켓 입었어요. 오늘 이렇게 입고 나갔다 올게요. 오늘은 은행을 갑니다. 체크카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. No, this is the very first time. But all I need is just a debit card. Mm. 우선 데비 카드 만드는 건 실패했습니다. 제가 뭐 여러 가지가 좀 있어야 되는데
제가 지금 준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카드 써도 되긴 하는데 제가 현금을 좀 가져왔거든요. 달러를 가져왔는데 생각보다 그 현금을 쓸 일이 없어가지고 좀 귀찮아서 그 현금을 쓸 겸 데비카드를 만들어보려 했으나 과연 가기 전까지 내가 만들 수 있을지, 만들 때쯤에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? 염색한 머리인데 살짝 변했어? 살짝. 근데 사실 말 안 하면 모르겠지. 한 시간 잘 날렸다. 비싸고 싶은데 귀엽다. 쿠션 너무 귀여운데. 요즘 또 핫한 브랜드잖아. 고장난 CCTV 같아. 룸바 룸바 뚜바뚜뚜. 진짜 추정동 귀여운 것 같은데. 아, PL 스케일 미쳤네. 대박. 야, 거의 맥갈라 가는 버스야 지금. 야, 저 맥갈라 가요. 맥갈라 갑니다. 기둥이 방금 저기다가 똥 싸는 것도 나빴어. 얌마 왜 남의 화분에 똥 싸고 가. 짠, 오늘은 이렇게 나갑니다. 지금 여기 빨래 널려있고 난리 났어. 진짜 집안일이 할 게 너무 많아요. 아, 아침에 빨래하고 뭐 청소하고 뭐야 설거지하고 이러느라고 벌써 1시가 넘었네요. 모마를 가보려고요. 그래서 나가기 전에 백구 업데이트를 좀 하겠습니다. 우선은 얘 항상 저랑 같이 다니는 애는 여전히 같이 있고, 얘는 아디다스에서 그때 선물로 주신 거 잘 달고 다니고 있고, 그리고 얘는 게임보이. 얘 진짜 실제로 돼요. 눈 아파서 해본 적은 없지만.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참 하나 달았고, 그때 디에퍼처 팝업할 때 그 팔찌였던 거를 여기 달았습니다. 그리고 얘는 이번에 그 어디야 자연사 박물관에서 산 게임보이. 근데 이게 이렇게 보면 게임보이고 이렇게 보면은 또 엄청 귀여운 토끼예요. 너무 귀엽잖아요. 그리고 가장 초신상으로는 이키엘 페이스밤, 페이셜밤을 넣었습니다. 얘 너무 귀엽죠? 얘를 빼가지고 수시로 발라주는 페이셜밤인데 이렇게 페퍼유라고, 어? 누구냐? 아, 여기 있다. 페퍼유라고 각인까지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뽑아서 얼굴에 주기적으로 그냥 건조할 때 발라주면 된대요. 여기가 비 오는 날 말고는 또 공기가 되게 건조하긴 해가지고 아주 유용하게 잘 쓸 예정. 네, 뉴 백구 어떤데? 근데 쓰레기를 좀 버려야 돼. 쓰레기 배출하는 날. 아무 때나 앉을게요. 네, 네, 여기 앉을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한식 너무 먹고 싶었어. Thank you. 아, 왔다. 엄마
마이가 너무 좋아. 매워 안 매워? 너무 좋아. 뜨거덕포가 있네. 난 진짜 뜨거덕포 제일 좋아. 여기 로마 밥 창문 밖 풍경을 보는 것도 힐링이야. 와, 저 진짜 제가 현대미술관을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여기가 얼마나 멋있었는지 까먹고 있었는데 진짜 너무 좋습니다. 특별전부터 해가지고 유명한 작품들, 또 신진 디자이너 작품들 너무 많아서 하루 종일도 진짜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모마는 진짜 꼭 와야 돼요. 진짜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꼭 오세요 여러분.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. 오케이, 굿즈 킬러 나가신다. 이게 너무 귀여워. 굿즈 하나 사야지. 핑크색 귀여운데? 핑크색 사도 되게 괜찮겠죠? 핑크 버전은 안 들고 왔으니까 놀래야겠다. 아, 못 사. 큰일이야. 후디도 귀엽네. 뭐야? 가방인가? 헐, 가방이네. 귀여워. 이구나, 좀 못생겼네. 여기도 있네. 헐,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니야? 신난다. 굿즈도 예뻐. 그리아야, 모마에서 뭘 샀는지를 보여드릴게요. 저는 마지막에 그 매봤더니 고양이 가방. 너무 귀여워서 안 살 수가 없었어. 사실 좀 너무 유아틱하긴 하지만 또 그런 게 매력 아니겠어요? 나름 수납력도 괜찮아 보이는 이 가방을 샀고, 그리고 이 모자, 뉴욕 양키스 모자를 샀습니다. 사실 저 얘 네이비 컬러는 있는데 이 그 미니진 컬러는 없어가지고 이 파란색으로 사봤고, 이 오마라고 이렇게 크게 자수 써있는데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? 그리고 모자핏도 아주 마음에 들더라고.
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정말 스웨트를 사고 싶었는데 스웨트셔츠를 너무 많이 산 것 같아서 집업 후디가 하나도 없어서 집업 후디를 샀습니다. 이렇게 멜란지 그레이 컬러의 집업 후디고 여기 조그맣게 모마라고 그 패치가 달려 있어요.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 조금 쌀쌀해가지고 이렇게 후드 집업 아주 잘 유용하게 입을 것 같은. 잘 샀템. 귀엽죠? 역시 나는 굿즈 사는 데는 진짜 자신 있어. 그리고 펜 산 거 까먹을 뻔했네. 요 귀여운 펜도 샀습니다. 펜이야말로 진짜 사실 쓸모는 없으나 이 노란색 펜 너무 귀여워가지고 안 살 수 없었어요. 저녁이 되니까 또 비 올라 그러네. 밥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. 이다 에시안 차이니스 푸드. 지나칠 뻔했네. 어우야. 와 이거 완전 진짜 육회다. 육회 소파에. 분명히 엄청 화려해. 향만 진짜 붙었어.